자, 갑니다. 선생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집중.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하나, 둘, 셋. 확장. 언제 선생님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걸 뭐라고 한다? 시작. 확장. 근데 확장은 뭐냐면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는 거에서 빼내는 거야. 알겠지? 기존에 알고 있는 거. 자, 이 단어는 이제 보시면 알다시피, 자, 봐. 너희가 알고 있는 영어 중에서 기억나니 이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엄지손가락이야. 엄지손가락. 이거 엄지손가락이야. 그럼 잘 봐. 철자 잠깐 비교해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바뀐 거야? 이렇게 바뀐 거지, 그치? 내말 이해할 수 있어? 이게 뭐라고 한다? 다 같이 시작. 엄지손가락. 집중. 야, 엄지손가락 꺼내봐 할때너 어떻게 꺼내? 엄지손가락 꺼내봐. 그렇죠. 봐봐. 주먹을 쥐어요, 이렇게. 맞습니까? 엄지손가락 꺼내봐 그랬더니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어떤 게 엄지손가락인지 알 수가 없다. 야, 엄지손가락 내놔봐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뭡니까? 주먹으로 세게 치다라는 뜻이 돼요. 내말 이해할 수 있습니까?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는 단어가 나올 때 반드시 뭐가 제일 중요하다? 하나, 둘, 셋. 확장. 확장의 개념을 반드시 끌고 가야 돼요. 기존에 너희가 알고 있는 거에서 끄집어내는 확장의 개념을 100% 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 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얘가 영어로 뭐야? 하나, 둘, 셋. 엄지손가락. 얘는 뭐야? 하나, 둘, 셋. 주먹으로 세게 치다. 세 번째 시작. 주먹으로 세게 치다. 한국말이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랬지. 시작. 주먹으로 세게 치다. 주먹으로 세게 치다. 주먹으로 세게 치다. 하나, 둘, 셋, 넷. 주먹으로 세게 치다. 이거 봐봐. 자, 에로케이션이란 영어 단어가 있어요. 자, 이 단어는 올이란 영어 단어. 모든 것을. 잘 봐. 로컬. 로컬이 영어로 뭐야? 하나, 둘, 셋. 지방. 모든 것을 지방에다가 locate가 영어로 뭐야? 하나, 둘, 셋. 위치시키다. 라는 말로 쓰인 거예요. 자, 집중 들어갑니다. 중앙 정부의 모든 권력들을 각 지방에다가 위치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얘를 allocation이라고 해서 명사형. 뜻이 뭐가 돼? 시작. 배치. 또는 뭐가 돼? 할당이라고 하는 거야. 자, 집중. 서울에서 너무나 많은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부산에다가는 뭘 주고, 그 다음 대구에다가는 뭘 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인천에다가는 뭘 주고. 이렇게 중앙 권력을 나눈 거지. 우리도 지금 세종신도시 알고 있지? 세종신도시에 뭘 줬어? 정부 부처를 줬잖아. 그치? 모든 것을 지방에다가 위치시키다. allocation. 뭐라고 한다? 시작. 할당. 또는 뭐가 돼? 시작. 배치.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얘의 동사형이 봐봐. 이렇게 되는 거야. 할당하다, 배치하다. 내말 이해할 수 있어. 그랬더니 또 이거를 또 줄여가지고 이런 단어를 만들었어. 얘가 영어로 뭐야? 시작. 할당하다, 배치하다. 내말 이해할 수 있어? 할당하다, 배치하다. 눈으로 훑어보세요. 그럼 너희가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 시작. 오. 그 다음에 로컬. 그 다음에 로케이트라는 단어를 뭐한 거야? 응용한 거지, 그치? 확장이 제일 중요한 거야. 여기 와봐. 자, 들어갑니다. 얘가 영어로 뭐냐면 폭발 직전의 이런 뜻이야. 뭐라고 한다? 시작. 폭발 직전의. 폭발 직전이라는 건 폭발하려고 하는 거지, 그치? 폭발하려고 하는 이런 거야. 폭발 직전의 폭발하려고 하는 이런 거란 말이야. 집중. 그러면은 품사형이 이렇게 됐단 말이야, 이렇게. IL이. 얘가 무슨 형이야? 하나, 둘, 셋. 형용사. 자, 나 맞춰놔봐. 자, 들어갑니다. 만약 너희가 이런 단어가 나왔어. 이런 단어가 나왔는데 뜻을 모른다 할지라도 요렇게 들어가 있으면 모일 가능성이 높다. 시작. 형용사. 만약에, 자, 집중. 자, 요런 단어가 나왔어. 자,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요렇게 들어가면 무슨 형이다. 시작. 형용사. 이런 것도 많이 알아둬야 돼. 내말 이해할 수 있어? 됐어, 안 됐어? 됐지? 집중.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거의 어근은 뭐냐면, 얘야, 볼. 볼. 야, 우리 보통 폭발할 때 뭐가 폭발하니? 하나, 둘, 셋. 화산. 화산을 영어로 뭐라고 하니? 이런 뜻이야. 그럼 이 뜻이 뭐냐면, 잘 들어. 캔이 영어로 뭐야? 뭐뭐 할수 있다지? 폭발할 수 있는 거. 그게 뭐야? 화산이야.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 하나, 둘, 셋. 폭발 직전의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내말 이해할 수 있어? 다시 한번 세번 했죠. 시작. 폭발 직전의 폭발 직전의 폭발 직전의 하나 둘셋넷 폭발 직전의 폭발하는 걸 뭐라고 그래? 시작. 화산. 야, 폭발할 수 있겠어. 그게 뭐가 돼? 시작. 화산. 내말 이해할 수 있겠니? 됐어? 집중해야 돼. 여기 와봐.
자, 집중. displaced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이게 짜증나는 게 EBS에서 뭐로 쓰였냐면, replace와 같이 쓰였어. 뜻이 뭐야? 시작. 대신하다, 대체하다, 바꾸다. 됐어?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잡아. place란 단어를 써가지고 대신하다, 대체하다, 바꾸다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야 돼. 대표적인 게또 뭐가 있냐면, 수거처럼 take the place. 자, 집중. 사장. 당신의 그 자리를 내가 가져가겠어. 뜻이 뭐야? 시작. 대신하다, 대체하다, 바꾸다. 내말 이해할 수 있어? 사장이란 지위를 내가 가져가다. 사장이란 지위의 자리를 내가 가져가다. 시작. 대신하다, 대체하다, 바꾸다. 대신하다, 대체하다, 바꾸다. 대신하다, 대체하다, 바꾸다. 내말 이해할 수 있어? 뭐라고 한다? 시작. 대신하다, 대체하다, 바꾸다. 됐어? 다시 한번. 장소와 관련된. 이때 장소라고 하지 말고 사람의 지위나 위치. 자, 그 사람의 장소가 여기서 뭐로 쓰였어? 의역적 개념. 시작. 지위나 위치. 자, 하나 물어볼게. 회사에 보면 사장이 그 건물에 몇층 자리에 있니? 꼭대기 자리에 있지? 그 사람의 장소가 뭐, 어디서 근무하십니까? 나는 이 건물 25층에, 25층이 내 건물, 내 자리요. 아, 이 사람 사장이구나. 그럼 그 사람의 장소를 보면서 뭘 했어? 위치와 뭐할수 있다? 지위를 알 수가 있다는 거야. 내말 이해할 수 있어? 눈으로 훑어봐. 시작. 대신하다, 대체하다, 바꾸다, 대신하다, 대체하다, 바꾸다, 대신하다, 대체하다, 바꾸다. 자, 나만 쳐봐. 자, conjure이라는 영어 단어. conjure. 집중. 요게 어근이지. 자, 집중. 자, 여기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혹시 절이라는 영어 단어는 알고 있니? 절이가 영어로 뭐야? 절이가 뭐야? 예린, 절이가 영어로 뭐야? 빨리 얘기해. 너 뭐야? 이게 배심원이란 뜻이야. 배심원. 자, 집중 들어갑니다. 저지가 영어로 뭐야? 이건 알고 있지. 하나, 둘, 셋. 판사. 그 쟤는 판사야. 판사. 그러니까 공정함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제 이유는.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 똑같지. 여기 Y가 뭐로 바뀌었어? 하나, 둘, 셋. E. 집중.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철자가 아, 예, 이, 오, 우, Y 사운드는 모음 법칙에 있어서 같은 단어라고 그랬지. 됐어? 그러면 아, 예, 이, 오, 와이. 그럼 봐봐. 얘가 뭐냐면 배심원들이야. 그럼 배심원은 한 명이 여러 명이야. 보통 배심원이 한 명이 여러 명이야. 여러 명이지, 여러 명. 그럼 그들이 뭘 할까? 배심원들이 하는 거. 옳은지, 그른지. 뭐야? 하나, 둘, 셋. 생각하다. 생각해내다.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 생각해내다. 그렇게 나와 있지, 그치? 내말 이해할 수 있게 배심원들이 하는 거 뭐라고 나와? 시작. 생각해내다. 됐어? 됐어, 안 됐어? 다, 세 번째, 생각해내다. 시작. 생각해내다, 생각해내다, 생각해내다. 하나, 둘, 셋, 넷. 생각해내다, 생각해내다, 생각해내다. 하나, 둘, 셋, 넷. 생각해내다, 생각해내다, 생각해내다. 들어갑니다. 끊어, 또. 확장이야. 서브는 영어로 뭐니? 하나, 둘, 셋, 아래. 우리 서브이 아래 정도는 알고 있지? 지하철을 영어로 무슨 웨이라고 하니? 시작. 서브웨이. 그치. 서브웨이. 여기 영어로 뭐다? 시작. 아래란 말이야. 자, 렛이란 영어 단어가 무슨 뜻이야? 하나, 둘, 사역동사 렛. 시작. 시키다. 집중. 시키다. 그럼 누구에게 시키는 거야? 시작. 아래 사람한테 시키는 걸 뭐라고 하느냐? 자, 동사일 때 따라해봐. 하도급하다. 하도급이 뭔지 알죠? 공사 같은 거, 하청 주는 거. 따라해봐. 하청을 주다, 하도급하다. 시작. 하청을 주다. 왜? 아래 사람들한테 청하는 거야. 야, 이것 좀 해줄래? 라고 아래 사람한테 청하는 거, 하청. 결국에 시킨다는 거지, 그치? 그치? stop let. 뜻이 뭐야? 시작. 하청하다. 하도급하다. 내말 이해할 수 있어? 하청하다, 하도급하다, 하청하다. 그러면 서비 영어로 뭐가 된 거야? 우리나라 말로 시작 하가 된 거지. 됐어? 집중해야 돼. 됐니? 자, 한 번씩 반복해 볼까? 집중. 얘가 영어로 뭐야? 하나, 둘, 셋.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 얘기할 때, 야, 엄지손가락 꺼내봐 할때 이렇게 하니? 아니,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다. 그럼 내가 뭘 줬어? 하나, 둘, 셋. 주먹. 주먹으로 뭐야? 탁 치다. 주먹으로 뭐야? 시작. 탁 치다. 옆으로 갑니다.
자, 모든 것을 지방에다 위치시키다. allocate. 뭐라고 한다? 하나, allocation. 하나, 둘, 셋. 배치. 또는 뭐가 돼? 시작. 배치. 또는 뭐야? 할당. 따라 배치, 할당. 시작. 배치, 할당. 한국말 세 번째. 시작. 배치, 할당. 배치, 할당. 배치, 할당. 옆으로 갑니다. 자, 얘가 왜 화산이야? 하나, 둘, 셋. 터질 수 있는 거. 화산. 근데 원래 볼이라는 영어 단어가, 잘 들어. 얘 폭발치기야. 볼은 원래는 볼이란 돈다. 돈다. 돌. 돌다. 이 볼이 여기서 뭐에서 나온 거야? 볼에서 나온 거지. 볼에서 나온 거야. 원래 돌다라는 뜻이야, 돌다. 근데 이거는 이제 콩글리시 해도 될까, 내가? 콩글리시? 우리 친구들끼리, 이게 볼이잖아, 볼. 볼이란 얘기가 이제 돌다라는 거야. 동그랗다, 이런 뜻이거든. 우리가 정말 열받을 때, 우리 어떤 말 쓰지? 돌아버리겠네! 이런 말 써서. 쓰러우지. 나 돌아버리겠다. 어떤 죄? 시작. 폭발 직전이야. 그러니까 폭발하기 전에 뭐 하는 거야? 돌아버리는 거야. 내가 이해할 수 있어?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나 돌아, 뭐야, 시작. 폭발 직전에. 나한테 배웠다는 얘기 하지 마. 쪽팔리니까. 알겠지? 그래서, 시작. 돌아버리는 거. 시작. 폭발 직전에. 얘는 영어로 뭐라고 한다? 하나, 둘, 셋. 화산. 그렇죠. 옆으로 갑니다. 집중. 자, 이게 영어로 뭐다? 시작. 대신하다, 대체하다, 바꾸다. 이 자리를 내가 가져가는 거야. 하나, 둘, 셋. 대신하다, 대체하다, 바꾸다. 대신하다, 대체하다, 바꾸다. 야, 자. place란 영어 단어가 장소라는 뜻 말고 동사의 뜻이 뭐가 있지? 시작. 놓다. 있지, 그치? 그러면 사장을 놓는 게 아니라 비스가 들어가니까 반이어지, 그치? 놓지 않는 거지. 그 다음 들어와. 리가 들어가서. 리도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이 있어? 반대. 자, 생산하다를 영어로 뭐라고 하니? 시작. produce. 줄이다를 영어로 뭐라 그래? reduce. 그럼 리는 이때 뭐로 쓰인 거야? 시작. 반대. 그러니까 놓지 않는 거야. 대신하다, 대체하다 바꾸는 거지. 됐습니까? 사장이랑 그 자리를 내가 가져갈게. 시작. 대신하다, 대체하다, 바꾸다. 한국말 따라 읽어. 시작. 대신하다, 대체하다, 바꾸다. 야, 저지가 영어로 뭐야? 시작. 판사. 저리가 영어로 뭐야? 배심원. 여러 명의 배심원들이 모아서 뭐하나? 시작. 생각해 내다. 저 새끼가 유죄일까? 무죄일까? 시작. 생각해 내다. 내말 이해할 수 있어? 됐어. 옆으로 갑니다. 밑에 사람한테 시키는 걸 뭐라고 한다? 시작. 하청하다. 옆으로 갑니다. 됐어? 자, 집중. 자, 요 단어 한번 볼까? 아, 이 단어 먼저 가자. 너희, 이게 뭐야? 시작. 체크. 너희 옷 중에서 무슨 옷 있어? 이렇게. 아, 선생님 옷도 체크지, 그치? 그치? 그런데 봐봐. 요거 있지, 요거 하나. 이런 걸 체크라고 하고, 요 판을, 요거를 뭐냐면, 체커라고 그래, 체커. 그 체크 옷에 요 부분 있지, 요 부분. 요 부분을 뭐라 한다? 시작. 체커. 그럼 ED가 들어가면 무슨 형이냐? 형용사형이지? ED가 들어가면 형용사야. 그래서 뭐라냐면 얘는 체크옷이니까 다양한. 됐어? 뭐라고 한다? 시작. 다양한.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 다채로운. 파란만장한. 다양. 파란만장한이 다양한 거야. 알겠지? 뭐라고 나와 있어? 시작. 다채로운, 파란만장한 이런 뜻. 알겠지? 같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체크옷 하면 다채롭고 파란만장하고. 내말 이해할 수 있어? 다채롭고 다양하고 파란만장한. 그러니까 너희가 흔히 말하는 컬러풀하고도 좀 비슷해. 그건 완전히 다채로운 거고 색깔이 들어간 거니까. 알겠지? 다채로워. 됐니? 자, 끊자. 끊어볼까? 자, 들어갑니다. 이 단어가 자, 읽어봐. 얘가 뭐지? MB가 영어로 뭐야? 질투. 시기 질투. 맞지? 시기 질투. 근데 이제 부러워하는. 부러워하는. 시기 질투, 부러워하는. 됐니? 됐어, 안 됐어? 그치? 그럼 나만 쳐다봐. 우리 시기 질투를 어떻게 하니? Friend. MB, friend. 어떻게 할까? 광분. 연관돼? 시기 질투. 뭐 하다 시작? 광분. 연관돼? 그치? 우리가 보통 시기 질투할 때 보통 어떻게 하냐? 우리 시기 질투 때문에 뭐 하니? 살인도 하지. 알고 있지? 이런 얘기 하면 갑자기 그런데. 얘들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알겠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왜? 형한테만 집을 사주는 거예요! 내말 이해할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알지?
너는 왜 나보다 내 친구한테 더 잘해주는 거야? 너 무슨 관계 아니야? 뭐가 돼? 시작. 시기 질투 뭘 한다. 시작. 광분. 그렇지. 영관 돼, 안 돼? 되지. 그렇지. 형 있니? 동생 있니? 누나 있어? 누나한테 광분을 느낀 적 있어? 아, 있어. 엄마, 아빠가 누나한테 잘해줘? 아, 그래? 약간? 이유가 뭐야? 네가 생각하기에. 아, 그래? 그러면은, 합당합니다. 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엄마, 아빠가 편애하는 이유는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 때문이라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못 가. 어렸을 때는 예쁘냐, 안 예쁘냐로도 조금 나눠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뭐가 돼? 시작. 성적. 그 다음 대학 이후에서는 못 가. 알아맞혀봐. 취업, 취업. 그 다음에 결혼해서는 나한테 잘하냐, 못하냐. 나랑 잘하냐. 그래요? 좀 열받았어? 누나는 그럼 몇 살이야, 지금? 아, 한 3, 고3? 고2? 이제 고3 올라가는 거야? 연년생이야, 또? 아이고. 진짜, 야, 연년생이면 너무 차이, 너 진짜 열받겠다, 연년생이면. 야, 사실, 누나이기도 하지만 뭐, 1년이면 뭐, 거의 뭐, 그지? 친구잖아, 그치? 어떻게 보면 나보다 생각도 좀 어린 것 같고. 그치? 야, 누나한테 복수하는 방법 알려줄까? 누나 남자친구가 생기잖아? 누나 남자친구를 조져. 그게 누나한테 복수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누나 남자친구랑 누나 남자랑, 누나 남자친구랑 누나랑 딱 지나가. 그럼 남자친구한테 한마디. 누나 일찍 좀 집에 보내요! 집안이! 뭐 이렇게 알겠습니까? 알았죠? 그냥 팍팍 질러버리란 말이야. 좋습니다. 자, 자기 남동생 있다 손 들어봐. 남동생. 자, 너 남동생 있어? 자, 이런 남동생 어떻게 생각해? 네 남자친구가 있는데 동생이 와가지고 막 뭐를 지랄해. 어때요? 죽여버리고 싶나요? 남동생 몇 살이야? 중3? 아유, 중3이면 뭐, 네가 몇 생겼냐? 고2? 그러면은 3살 차이? 2살 차이? 그래? 맞먹지? 맞먹어. 알겠습니다. 자, 갑니다. 봐봐. 연관되죠? 이게 뭐라고? 하나, 둘, 셋. 광분. 이해되지, 그치? 옆으로 갑니다. 빨리빨리 연관시켜서. 자, 선생님 보세요.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은, 됐어. 이제부터 앞에서부터 한번 끊어내 볼게요. 들어갑니다. 반복. 자, 얘가 뭐라고 그랬어? 하나, 둘, 셋. 엄지손가락. 얘는 뭐라고? 시작. 주먹으로 탁 치다. 중명은 탁 치다. 알겠지? 옆으로 갑니다. 마지널 라인이죠. 집중. 요렇게 되면 품사형이 뭡니까? 동사형이에요. 이렇게 하면 동사형. 그렇다면은, 자, 마지널이란 영어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마지널. 이 마지널이란 영어 단어가 뭐야? 시작. 가장자리의. 이런 뜻이야. 또는 뭐야? 한계의라고 해요. 마지널. 집중. 자, 내가 여기 있어. 그리고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가 우리나라야. 알겠습니까? 내 영토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 부분을 뭐라고 한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을 뭐라고 한다? 시작. 마지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돼? 시작. 가장자리 맞지? 그럼 나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쳐? 여기까지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나의 뭐라고 그래? 시작. 한계의.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마지널. 세 번째. 시작. 마지널, 마지널, 마지널. 하나, 둘, 셋, 넷. 마지널, 마지널, 마지널. 내말 이해할 수 있어? 집중. 그렇다면 마지널라이즈라고 했어. 마지널라이즈. 내말 이해할 수 있어? 마지널라이즈. 그럼 얘들아, 자, 집중. 그렇다면은 얘가 뭐냐면 요게 가장자리야. 그럼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가장자리는 별로 안 중요한 거지. 가장자리니까. 여기서 요 느낌만 생각해. 가장자리라고 했을 때는 시작. 하찮게 여기다. 마지널라이즈. 뭐라고 한다? 시작. 하찮게 여기다. 거기 보면은 과소평가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저거는 하찮게 여기다. 마지널라이즈. 하찮게 여기다. 자, 마지널 세 번째. 시작. 마지널, 마지널, 마지널. 자, 하나 물어볼게요. 자, 헷갈릴까봐. 발음 따라해. 오리지널. 자, 그럼 오리지널이라고 할 때는, 야, 이거 오리지널이야라고 할때 핵심이지. 원본을 말하는 거지. 그럼 얘는 핵심이라는 느낌이 들지? 그럼 오리지널의 반대말이 뭐가 되는 거야? 요 부분. 시작. 마지널이 될 수도 있겠지. 자, 철자 한번 비교해 볼까? 자, 오리. 마. 이렇게 나와야지, 그치? 내말 이해할 수 있어?
됐어, 됐어. 그쵸. 그래서, 오리지널이란 표현 다 알고 있지? 뭐, 핵심인 거. 원본, 원형. 알겠습니까? 오리지널. 됐습니까? 그랬더니, 여기를 뭐라고 그래? 시작. 마지널. 자, 일단 익숙하게 한번 하자. 오리지널, 마지널. 시작. 오리지널, 마지널. 하나, 둘, 셋, 넷. 오리지널, 마지널, 오리지널, 마지널. 그럼, 핵심을 뭐라고 한다? 시작. 오리지널. 거기서 좀 벗어난 이 가장자리를 뭐라고 한다? 시작. 마지널. 그렇지. 일단 단어에 대한 느낌이 상당히 중요해. 익숙하지 않을 때는 그 단어를 익숙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내 말이 어떤 단어라도 봐봐. 쉬운 단어하고 어려운 단어 차이가 뭐니, 솔직히 말해서. 글자 수 아니지. 야, 글자 수두 글자라도 약어 같은 건 모르잖아. 어렵잖아. 그치? 나한테 뭐한 거야? 익숙하면 쉬운 거야. 영어 단어는. 나한테 익숙하지 않으면 뭐가 돼? 시작? 어려운 거야. 내말 이해할 수 있어? 집중. 하나 물어볼게. 자, 외국 꼬마애들 알죠? 이 단어를 다 합니다, 이 단어. 이게 너희 뭐라고 그래, 어렸을 때부터? 문고리, 문고리. 그치? 이걸 영어로 보면 힌지라고 그래, 힌지. 상당히 어려운 단어예요, 너희들한테는. 입시생들한테는 어려운 단어입니다, 힌지란 영어 단어가. 그런데, 유치원 애들 있죠? 초등학교 1학년 애들도, 외국 애들도 이건 다 알아. 차라리, 초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 저 디스크리미네이트라는 단어는 모를 수 있어. 디스크리미네이트가 영어로 뭐야? 하나, 둘, 셋. 차별하다, 구별하다, 구분하다. 근데 너희는 다 알아. 왜? 너무 수능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그런데 이건 잘안 쓰여. 그럼 너희한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영어 단어는 뭐냐면, 나이가 많이 쓰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쓰면, 그건 쉬운 단어라고 취급하고, 우리가 안 쓰면 뭐가? 어려운 단어인 거야. 내말 이해할 수 있어. 익숙하게 되는 게 중요해. 따라, 오리지널, 마지널. 시작. 오리지널. 아, 죄송합니다. 지금 기침이 좀 너무 심하게 나와서. 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맨더터리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집중. 얘가 뭐라는 뜻이야? 시작. 의무적인, 강제적인이라는 뜻이야. 뭐라 한다? 시작. 의무적인, 강제적인. 집중. 맨이 영어로 뭐니? 사람이. 데이트가 영어로 뭐야? 날짜. 사람이 날짜를 정해줬어. 뭐냐면, 하나 물어볼게. 사람이 날짜. 우유 같은 거 있지. 유통기간을 만들어줬어. 2017년 4월 21일까지라고. 그럼 그 이후에는 그걸 쓰면 돼야 한대. 안 쓰는 거지. 그걸 뭐라고 그래? 강제적이냐. 또는 의무적이냐. 사람이 뭐를 만들어줬다. 하나, 둘, 셋. 날짜. 집중 하나 볼게. 공무원들 65세가 되는 시점에서 퇴직하래. 그거 누가 결정한 거야? 국가. 그러니까 나 사람이 결정한 거지. 뭐가 돼? 시작. 강제적인. 또는 뭐가 돼? 의무적인. 날짜를 정해준 이유가 그거야. 따라 안약. 야, 안약은 어떤 누에 넣는 거지? 안약은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유효 기간을 지켜야 된다. 난 저번에 깜짝 놀랐잖아. 내 친구가 안약을 줬어요. 유효 기간을 보니까 2011년이야. 깜짝 놀랐어. 그러면 안 된다. 다 같이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시작. 의무적인. 그럼 뭐라 그래? 하나, 둘, 셋. 강제적인. 의무적인, 강제적인. 세 번째. 시작. 의무적인, 강제적인, 의무적인, 강제적인. 됐어? 의무적인, 강제적인.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영어에서 TRA가 나와서 집중. 선생님이 TRA가 나오면 뭐라고 그랬지? 진짜 그렇죠. 영어에서 TRA가 나오면 트러블을 얘기하는 거야.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그럼 이 단어는 벌써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지. 자, 따라온다. 지멋대로의, 제멋대로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 지멋대로의, 제멋대로의. TRA. 자, 너희가 알고 있는 거, contrast. 얘도 영어로 뭐야? 시작. 대비대조적으로. 대비대조하다. 왜? 서로 문제를 일으키니까. 대비대조. 넌 흰색이야? 난 까만색. 이렇게 말하는 거. 대비대조하다. 다시 한번. TRA는 뭘 얘기한다? 시작. 트러블. 지멋대로의 제멋대로. 여기 이제 콩글리시 잠깐 쓱 씁니다. 선생님 보세요. 콩글리시야. 알버트! 죄송합니다, 알버트. 너왜 문제를 일으켜? 따라 지멋대로의 제멋대로. 정말 미안하다, 얘들아. 나한테 배웠단 얘기 절대로 하지 마라. 알았지? 나한테 배웠단 얘기 하지 마. 부끄러우니까. 다시 한번 시작. 알버트, arbitrarily. 뜻이 뭐가 돼? 시작. arbitrarily. 시작. 알버트 왜니 멋대로? 왜 문제를 일으켜? 뭐야? 시작. 니 멋대로의 지멋대로의 제멋대로. 내말 이해할 수 있어? 지멋대로의 제멋대로. 됐니? 옆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텀이란 영어 단어가 뭘로 쓰지? 네 가지 시작. 용어, 말씨, 기간, 관점. 다음에 보통 용어, 기간, 관점. 따라해봐. 용어, 기간, 관점. 시작. 용어, 기간, 관점, 용어, 기간, 관점, 용어, 기간, 관점. 그런데 이게 보편적인 말이고 하나가 더 추가돼. 자, EBS에서 뭐로 쓰였냐면, 자, 거기 뭐라 나왔니? 시작. 조건이란 말로 써있지, 그치? 자, 들어갑니다. 용어 기간 관점 조건, 용어 기간 관점 조건. 하나, 둘, 셋, 넷. 용어 기간 관점 조건, 용어 기간 관점 조건, 용어 기간 관점 조건. 됐니? 됐어, 안 됐어? 다시 한번. 용어 기간. EBS에서 뭐로 쓰였다? 하나, 둘, 셋. 조건. 됐니? 다시 한번. 시작. 용어 기간 관점 조건, 용어 기간 관점 조건, 용어 기간 관점 조건. 하나, 둘, 셋, 넷. 용어 기간 관점 조건, 용어 기간 관점 조건. 됐어? 자, displace, replace, take the place. 뜻이 뭐가 돼? 시작. 대신하다, 대체하다, 바꾸다. 세 번에 쳐. 시작. 대신하다, 대체하다, 바꾸다. 대신하다, 대체하다, 바꾸다. 대신하다, 대체하다, 바꾸다. 하나, 둘, 셋, 넷. 대신하다, 대체하다, 바꾸다. 다시 한번. 알버트 왜 문제를 일으켜? arbitrarily. 뜻이 뭐라고 그랬어? 하나, 둘, 셋. 지멋대로의, 제멋대로의. 그렇죠. 지멋대로의, 제멋대로의. 자, 얘들아. 돌아버리겠네. 돌. 자, 시작. 얘를 뭐라고 해? 하나, 둘, 셋. 폭발 직전의. 폭발할 수 있는 걸 뭐라고 한다? 하나, 둘, 셋. 화산. 그렇지. 폭발 직전에. 돌고 나서 폭발하겠죠? 잊지 마시고. 옆으로 갑니다. 자, 들어갑니다. 저지가 영어로 뭐야? 시작. 판사. 저리가 영어로 뭐야? 배심원. 여러 명의 배심원들이 모여서 뭐 할까? 하나, 생각해. 하나, 둘, 셋. 생각해내다. 그렇죠. 제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뭐라 한다? 시작. 생각해내다. 세 번째. 시작. 생각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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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썹렛 집중. 밑에 사람한테 시키는 걸 뭐라고 그래? 하나, 둘, 셋. 하청하다, 하도급하다. 아래 하자를 쓰는 거야. 하청하다, 하도급하다. 시작. 하청하다, 하도급하다. 하청하다, 하도급하다. 옆으로 갑니다. 자, 체컬드. 자, 뭐라고 했어? 이 부분을 체커라고 한다고 그랬지? 그럼 뭐라고 한다? 시작. 파란만장한. 또는 뭐가 돼? 시작. 변화무쌍한. 또는 뭐가 돼? 다양한. 결국에는. 옆으로 갑니다. 자. MB가 영어로 뭐가 돼? 하나, 둘, 셋. 시기 질투. 그랬더니 프렌즈의 뜻은 뭐야? 하나, 둘, 셋. 광분. 느끼지, 그치? 넌 확실히 느낄 수 있겠지, 그치? 광분. 옆으로 갑니다. 자, 끊어요. 자, discriminate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걸 잘 봐야 돼. discriminate라는 영어 단어는, 자, 집중. 뭐에서 나왔냐면은, crime에서 나왔지. crime이 영어로 뭐야? 하나, 둘, 셋. 범죄. 그렇죠. 여기 이렇게 바뀐 거지. 이가 아이로. 얘가 범죄야, 범죄. 그랬더니 나만 쳐다봐. 디스가 들어갔어, 디스. 그럼 이때는 디스의 어원이 두 가지라고 했지. 디스일 수도 있고, DISS일 수도 있단 말이야. 디스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 하나, 둘, 셋. 반대가 됐고. TI 플러스 S는 뭐가? DI는 뭐가 돼? 시작. 분리가 되고 S는 강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뭐냐면 봐봐. 요 S가 강조로 간 거야. 그리고 DI는 뭐로 갔다? 하나, 둘, 셋. 분리로 간 거지. 범죄긴 범죄인데 정말 나쁜 범죄야. 범죄를 강조해서. 사람을 분리시키는 범죄야. 너 대학 나왔어? 일로. 너 대학 못 나왔어? 일로. 너 경상도 사람이야? 일로. 넌 전라도 사람이야? 일로. 내말 이해할 수 있어? 됐어, 안 됐어? 넌 흑이냐? 일로. 넌 백이냐? 일로. 됐어? 너는 날씬하고 예쁜 애 일루, 넌 못생겼네 일루.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 디스크리미네이트. 나쁜 거지? 그걸 뭐라고 하냐? 하나, 둘, 셋. 차별하다라고 그래. 그치?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트가 아주 나쁜 언어야. 사람을 분리시키려는 나쁜 범죄란 뜻이야. 그게 뭐냐면, 시작. 차별하다, 차별하다. 차별. 그럼 내가 지금 뭘 썼어? 차? 별이란 말 썼지. 그치? 차별하다. 그런데 이것이 좋은 뜻도 있어. 좋은 뜻도. 자, 들어갑니다. 당신은 지금 내가 보니까는 몸이 아프군요. 운동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쪽으로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거지. 아, 당신은 여성이군요. 아, 여성이 어떻게 군대를 갑니까? 여성은 군대 가지 않, 남자가 가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럼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지, 나눠준대. 이걸 뭐라고 하느냐? 구별하다라고 하는 거야. 구별하다. 됐어? 안 됐어? 그럼 얘는 무슨 뜻이야? 시작. 긍정적 뜻이고, 얘는, 아니, 얘가 뭐야? 시작. 부정적 뜻이고, 얘는 뭐야? 시작. 긍정적으로 쓸수 있는 거는 구별하다는 말.
됐어? 그 다음에 들어가봐. 근데 디스가 들어갔어. 근데 여기에서 얘가 부정으로 쓰여. 긍정으로 쓰였어. 그럼 긍정이니까 뭐로 쓰였어? 하나, 둘, 셋. 구별하다. 그럼 구별이 있어, 없어? 인이 들어가서 반이어지, 그치? 얘들아. 인이 들어가서 반이어 가야. 컨비니언트 편리한. 인컨비니언트 뭐가 돼? 불편한. 그럼 얘는 뭘로 쓰였냐? 반대로 쓰인 거야. 이건 구별이 없어, 이 새끼. 아, 이게 나쁜 말이야. 따라 무차별적인. 구별 없이 다 군대 가! 씨! 내말 이해할 수 있어? 내말 이해할 수 있어? 자, 꼬마애인데, 2살인데, 뷔페 갔어. 2살 애가 뷔페 갔어. 다 필요 없어! 너도 2만 원 내! 꼬마애한테, 2살짜리한테. 뭐야, 진짜? 무차별적인. 내말 이해할 수 있어? 나쁜 뜻이지. 그러니까는, 요거 이제 나쁜 뜻이 되는 거야. 내말 이해 돼야 돼? 되지? 따라 무차별적인. 시작. 무차별적인. 이렇게 되는 거야. 무차별적인. 야, 무차별적인 살인 알고 있지? 남녀노소를 다 죽여버리는 거, 무차별적인 살인. 내말 이해할 수 있어? 됐니? 됐어, 됐어. 잊지 마시고요. 가볼까요? 그 선생님, 그 친구 아들이 골 때립니다. 네 살인데 네 살인가 다 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얘는 어딜 가든 얘를 세 살이라고 그래요. 이유가 못 가라고 좋아. 돈안 내려고. 그리고 얘가 좀 쪼꼬매. 쪼꼬매. 여자애라서 쪼꼬마단 말이야. 그래서 끝까지 세 살이라고 우기는 거야. 만 36개월은 무료니까. 근데, 너몇 살이야? 그러면 꼬마애가 얘기하잖아. 그래요? 너몇 살이니? 그럼 얘가 너무 당당하게. 다섯 살이요? 뭐 다섯 살이요? 이렇게 당당하게 하면 되게 애가 뭐지? 아, 어떡하지? 대골 때리죠. 자, 들어갑니다. 그 다음, 그겁니다. 그 다음에, 컨트랙트 집중. 컨트랙트란 영어 단어가 무슨 뜻이니? 컨트랙트. 잘 봐. 계약하다. 수축시키다. 또는 뭐냐면, 병에 걸리다라는 뜻이 있어. 계약하다, 수축시키다, 병에 걸리다. 여기서는 다이어, 병에 걸리다가 중요해. 자, 하나 물어볼게. 그럼 이게 여기서 병에 걸리다라고 할 때는, 병에 걸리다라고 할 때는 어떤 단어의 느낌이 강한 거야? 봐봐. 이 단어 속에 어떤 게 있어? 병이란 거 관련된 거. 이 단어 속에 병과 관련된 단어가 있어. 내가 TRA가 뭐라고 그랬어? 트러블. 병과 관련된 거야. 내말 이해해서 컨트랙트 뭐야? 병에 걸리다 그래서. 내말 이해해서 컨트랙트 뭐야? 병에 걸리다. 왜? 나쁜 것과 내가 액트. 액트가 영어로 뭐야? 상호작용을 하는 거니까. 나쁜 것과. 내말 이해해서 뭐야? 병에 걸리다가 되는 거야. 컨트랙트. 자, 컨트랙트가 보통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다 알아. 뭐야? 시작. 계약하다. 그 다음 뭐가 돼? 시작. 수축시키다. 그 1번 1번을 안 가리키는 거야. 그럼 너희가 정말 1등급이라면 반드시 이걸 알고 있어야 돼. 뭐라고 한다? 시작. 병에 걸리다라는 영어다. Contract. 내가 TRA는 뭐라고 했어? 시작. Trouble. 그럼 이제 확실히 눈에 들어오지. 그치? 그쵸? 어떤 문제가 된걸 땡기는 거야. 시작. 병에 걸리다. Contract. 세 번째. 시작. Contract, contract, contract. 하나, 둘, 셋, 넷. Contract, contract, contract. 옆으로 갑니다. Outgrow. 집중. 요거는 이제 어떤 단어를 외워야 되냐면, out, outnumber, outlive. 일단 봐봐. 이걸 먼저 외워야 돼. 자, out는 뭐냐면, 이 out이란 영어 단어가, 집중. 너희 out하고 ex는 같은 뜻이지. 두개다 무슨 뜻이 있어? 하나, 둘, 셋. 밖이라는 뜻이 있어. 근데 ex는 또 무슨 뜻도 있지? 초과라는 뜻이 있어. exceed, 초과하다. 야, 물이 밖으로 넘쳐 흐른 거 물이 많은 거야? 적은 거야? 많은 거지. 그럼 얘들아, 이 out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하나, 둘, 셋. 초과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얘가 뭐냐면, 잘 봐. 초과라는 뜻이 있어서, out 하면 초과해서 일하다. 남들보다 우월하다. 우월하다는 뜻이야. 초과해서 일하다. 그럼 얘는 뭐가 할까? 시작. 초과해서 살다. 따라해, 뭘 한다? 시작. 초과해서, outlive가 초과해서 살다. 얘는 초과한 숫자다. 이런 뜻이야. 자, 집중. 이거는 무슨 뜻이냐? 수가 많다. 얘는 뭐가 돼? 오래 살다. 얘는 뭐가 돼? 우월하다. 이 뜻이 되는 거야. 됐어? 다시 한번 따라. 우월하다. 우월하다. 세 번째. 시작. 우월하다. 우월하다. 따라해봐. 수가 많다. 시작. 수가 많다. 수가 많다. 얘는 살긴 사는데 어떻게 사는 거야? 하나, 둘, 셋. 오래 살다. 초과해서 사는 거 뭐가 돼? 시작. 오래 살다. 됐어? 야, 우리가 보통 오래 살다란 말이 어떤 말이야? 남들과 수명과 비교해서 초과해서 사는 거지. 그치? 야, 60살 살았어. 오래 살았다고 해?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되게 싫어하신다. 알겠지? 한 100세. 다른 사람들은 85세에 돌아가시는데 100세. 그럼 뭐라고 살래? 시작. 초과해서 사셨군요. 뭐가 되죠? 오래 살다.
자, 그러면 오래 살다 세 번째 시작. 오래 살다, 오래 살다, 오래 살다. 얘는 뭐가 돼? 하나, 둘, 셋. 수가 많다, 수가 많다, 수가 많다. 얘는 뭐라고 그래? 시작. 우월하다, 우월하다, 우월하다. 그러니까는 반드시 비교의 대상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얘네들은 다 해석할 때 어떤 말을 쓰냐면 뭐뭐보다라는 말을 써야 돼. 내가 말했지? 대상이 있다고. 뭐뭐보다 우월하다, 뭐뭐보다 수가 많다, 뭐뭐보다 오래 살다. 알겠지? 보통 사람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outgrow야. 뜻이 뭐야? 얘도 봐라. 이거는 뭐뭐보다 뭐냐면 성장하다라는 뜻이지. 뭐뭐보다 등치가 크다. outgrow. 누구누구보다 등치가 크다. 됐어? 초과해서 성장하는 등치가 크다.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럼 등치가 크다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뭘까? 너 이게 등치가 커졌어. 옷이 맞아, 안 맞아? 그렇죠. 다른 뜻은 의역은 옷이 맞지 않다라는 의역적 개념도 있어. 야, 너 너무 컸다. 옷이 안 맞아. 이렇게. 그러니까는 직역은 뭐다? 뭐뭐보다? 뭐뭐보다? 누구보다? 시작. 등치가 커지다. 내말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다른 의역적, 그거에서 의역의 개념은 뭐가 돼? 시작. 옷이 맞지 않다라는 뜻이 있어. 옷이 맞지 않다. 내말 이해할 수 있어? EBS에서 뭐로 써? 아우그로가 옷이 맞지 않다로 쓰였어. 의역적 개념으로. 다시 한번. 직역은 뭐라고 써? 직역은 뭐야? 시작. 뭐뭐보다 뭐가 돼? 시작. 등치가 커지다. 많이 성장하다라는 뜻이니까. 등치가 커지다. 등치가 커지다. 근데 의역을 하면 뭐라고 써? 시작. 옷이 맞지 않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지. 됐니? 자, 나만 쳐다봐. 자, 몰드란 영어 단어 알려준다. 몰드. 몰드가 곰팡이라는 뜻이 있어. 뭐라고 한다? 시작. 곰팡이. 나만 쳐다봐. 콩글리시야, 콩글리시. 야, 선생님도 생기기 시작했어. 선생님도. 너무 슬프다. 야, 할아버지, 할머니들 나이가 들면 얼굴에 막 검버섯 같은 거 끼잖아. 그치? 너무 슬프다. 이거 곰팡이라고 하시더라. 곰팡이. 자, 얼굴에 나이 들면은 얼굴에 못 껴시자. 곰팡이. 할아버지, 할머니 곰팡이 끼는 거 알아? 몰라? 알지? 여기 까먹까먹해지잖아. 우리 아버지도 여기 까먹까먹해졌어. 나 깜짝 놀랐어. 아버지 저번에 만나러 왔더니 얼굴에 막 까맣까맣해진 게 생긴 거야. 깜짝 놀랐어. 그래서 자, 나이 들면 뭐가 생긴다? 얼굴에 곰팡이. 이걸 뭐라고 한다? 시작. 곰팡이. 검버섯 곰팡이. 집중. 그럼 이 단어와 이 단어 비교해봐. 얘 봐. 내가 O하고 I는 같은 사운드로 했지. 얘도 곰팡이야. 근데 얘는 무슨 곰팡이? 흰 곰팡이. 밀듀. 얘는 무슨 곰팡이? 시작. 흰 곰팡이. 됐어? 무슨 곰팡이 시작? 흰 곰팡이. 되니? 흰거세번 했지? 시작. 흰 곰팡이, 흰 곰팡이, 흰 곰팡이. 몰드는 뭐라고? 시작. 곰팡이. 원래 곰팡이는 무슨 색깔이야? 곰팡이 무슨 색깔이야? 파란색이나 검은색이잖아. 그치? 근데 보통은 밀드는 흰 곰팡이라는 거. 자, 옆으로 갑니다. 자, 이 블리치라는 영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어떤 단어 알고 있니? 너희가. 릭이라는 영어 단어 알아볼래? 릭. 릭이 영어로 뭐야? 예린아, 릭이 영어로 뭐야? 새다. 물 같은 걸 새는 걸 릭이라고 그래. 물이 새는 걸 릭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1등급이라며. 됐어? 2등급. 그 다음에, 그 요걸 아는 애가 드물어. 1등급도. 그러니까 걔는 부동의 1등급이 아니지. 그런 애들은. 얘는 뭘까? 자봐. 철자 비교해 볼게. 릭, 린치. 릭, 리치. 이가 뭐냐면 여과하다, 여과하다. 야, 하나 부르기. 여과하다나 물을 새는 똑같은 거지, 그치? 그잖아. 여과하는 게 물을 새 가지고 골라내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들아 봐. 철자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철자가 붙게 되면 붙게 될수록 내가 무슨 단어라? 의역적, 관념적, 추상적이야. 좀더 어렵죠. 얘는 물이 새다. 얘는 영어로 뭐야? 시작. 여과하다. 야, 그럼 얘들아, 여과된 물은 깨끗해, 안 깨끗해? 깨끗하다. 그래서 얘가 영어로 뭐냐면 거기 표백하다라 나와 있지. 표백하다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지. 표백, 백이 뭐야? 하얗게 만나는 거지, 그치? 표백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됐어? 표백하다.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얘가 영어로 뭐야? 시작. 물이 새다. 얘는 영어로 뭐야? 시작. 여과하다. 얘는 영어로 뭐야? 시작. 표백하다. 이해됐어? 그럼 쉬운 단어부터 끄집어내란 말이야. 알겠지? 됐어? 그 다음 집중. 옆으로 갑니다. 너희 사업을 영어로 뭐라고 하지? 엔터프라이즈가 영어로 뭐야? 시작. 사업이야.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몇 등급이라면? 1등급이라면. 2등급도. 사업이란 영어 단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자, 하나 물어볼게. 이 단어가 이렇게 변했겠지. 그럼 철자만 바뀐 거지. 여기 R이 어디로 갔어? R. E가 어디로 갔어? E. 이렇게 바뀐 거지. 그치?
됐어 안 됐어? 어렵지 않아 이런 건. 됐어? 그 다음 들어가면 그럼 결국 여기인데 하라. E하고 I는 바뀔 수 있지. I에 EO. 그러면 SE가 뭐로 바뀐 거야? N으로 바뀐 거 아니야, 그치? 야, SE가 N으로 바뀌는 거 뭐가 있니? SE가 N으로 바뀌는 거. 자, 들어갑니다. 자기가 등급이 높다면 이 정도 알고 있어야 돼. Compose가 영어로 뭐야? 구성하다. Component는 뭐야? 구성? 요소. 그럼 여기 SE가 뭐로 바뀌었어? N으로 바뀌었지? 내말 이해할 수 있어? 됐어, 안 됐어? 자, 나만 쳐다봐. 그 다음에, oppose가 영어로 뭐야? 반대하다지? 그러면 반대편 적수를 영어로 보라고. 시작. opponent라고 하지. 자, 여기 뭐로 바뀌었어? n으로 바뀌었지, 그치? 바뀔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여기 se가 뭐로 바뀌었어? n으로 바뀌었지. 그 다음에 eur. eur은 무슨 형이야? 결국에 er이지, er. er이잖아, er. i의 이용이니까 e하고 u는 같은 사운드니까 얘는 사람명이겠지, 그치? 그럼 얘는 뭐야? 사업? 가가 되겠지, 그치? eur이 사람으로 가는 것도 뭐가 있냐? 아마추어도 있죠? 아마추어. amateur. 뭐라고 합니까? 얘가 아마추어잖아, 아마추어. eur로 가잖아, eur로 이렇게. er, eur. 됐어, 안 됐어? 됐지? 그쵸. 얘는 뭐라고 한다? 시작? 사업. 얘는 뭐라고 한다? 시작? 사업가. 그렇지. 그럼 요런 패턴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부동의 1등급이 된다 이거야. 그리고 단어도 쉽게 외울 수 있다 이거지. 내말 이해할 수 있어? 자기가 무조건 단순히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때 모의고사랑 고등학교 2학년 때 모의고사랑 똑같은 모의고사야. 아주 보편적인 문제만 나와. 하지만 고3부터는 틀려지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는 영어 단어 뭐냐면 1,500개를 갖고 만들었대요. 1,500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를. 근데 3학년 모의고사부터 몇 개로 하죠? 보통 4,000개로 갔는데, 4,000개로 간, 잘 들어, 4,000개로 갔는데, 여러분, EBS 어휘 수준은 상당히 높죠, 단어가. 그러니까 거의 내가 봤을 때는 한 5,000, 6,000단어까지 가야 돼, 내가 보니까. 어휘 수준은 자체는. 그러니까는, 근데 이런 걸다 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달달이 외울 게 아니라, 이런 원칙적인 것들을 좀 이해해주면 쉽게 단어를 외울 수 있다는 거지. 내말 이해할 수 있지. 됐어? 너도 네가 2등급 정도 됐지, 그치? 그럼 얘들아, 봐봐. 너도 이거 좀 모르고 있었던 거지, 그치? 이런 것들을 쉽게 좀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원칙적인 걸로 다 단어를 외울 수 있다. 내말 이해할 수 있어? 집중. 됐니? 자, 이제 반복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 빠르고 신속하게. 한번 쳐다봐. 얘가 영어로 뭐야? 하나, 끊임없는, 그리고 단어는 반복이 중요한 거야. 누구나 단어를 까먹어.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누구나 다, 외국 사람도 까먹잖아.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얘가 뭐야 돼? 하나, 둘, 셋. 엄지손가락. 얘는 뭐라고 한다? 하나, 둘, 셋. 주먹으로 탁 치다. 집중. 자, 오리지널이 뭐야? 오리지널. 그럼 여기는 뭐라고 그래? 시작. 마지널. 마지널이 뭐야? 시작. 가장자리의 한계의. 그럼 뭐야? 시작. 하찮게 여기다. 세 번째. 시작. 하찮게 여기다. 하찮게 여기다. 하찮게 여기다. 옆으로 갑니다. 사람이 날짜를 정해줬어. 그러면 그때 먹으면 돼? 안 돼? 안. 딱 지키란 말이야. 알겠지? 유통기간 지키라고. 그걸 뭐라고 그래? 하나, 둘, 셋. 의무적인. 다른 말로 뭐 시작? 강제적인. 자, 모든 것을 지방에다 위치켜서 allocation. 뭐라 한다? 시작? 할당, 배치. 얘는 영어로 뭐야? 시작? 할당하다, 배치하다, 할당하다, 배치하다. 내 말 이해할 수 있어요. 할당하다, 배치하다 또 뭐 이런 영어 단어도 3개 정도 외우면 좋겠죠. 옆으로 갑니다. 자, 볼케이노가 영어로 뭐야? 하나, 둘, 셋. 폭발할 수 있는 걸 화산이야. 그럼 뭐라고 한다? 시작. 폭발 직전의. 이 볼이 볼. 돌아버리는 거지. 야, 폭발하기 전에 우리 뭐 하지? 시작. 돌아버린다. 내 말 이해할 수 있어? 돌아버린다. 들어갑니다. 알버트. 왜 문제를 일으켜? 하나, 둘, 셋. 지멋대로의 제멋대로. TRA는 뭘 얘기한다? 시작. 트러블. 옆으로 들어갑니다. 텀. 요거는 발음으로 외워. 용어, 말씨, 기간, 관점, 조건. 시작. 용어, 말씨라는 뜻도 있어. 시작. 용어 말씨 기간 관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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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용어 말씨 기간 관점 조건. 잊지 마시란 거. 자, place, replace, displace, take the place. 뭐 시작. 대신하다, 대체하다, 바꾸다. 시작. 대신하다, 대체하다, 바꾸다. 대신하다, 대체하다, 바꾸다. 좋습니다. 풀어 갑니다. 자, 얘가 뭐야 돼? 판사. 얘는 뭐야? 배심원. 여러 명의 배심원들이 모여서 뭐 한다고 그랬어? 하나, 둘, 셋. 생각해내다. 저 새끼가 유젠지? 무젠지. 하나, 둘, 셋. 생각해내다, 생각해내다. 밑에 사람한테 렛 하는 걸 뭐라고 그래? 하나, 둘, 셋. 하청하다, 하도급하다. 옆으로 갑니다. 체커드. 한번 뭐라고 그래? 하나, 둘, 셋. 다채로운, 변화무쌍한, 또는 뭐가 돼? 그쵸? 뭐라고? 파란만장한, 파란만장한. 옆으로 갑니다. 홍, MB. MB가 영어로 뭐야? 질투. 질투. 질투 좋아요. 그래서 프렌즈. 시작. 광분. 그렇죠. 광분. 세 번째. 시작. 광분. 옆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사람을 분리시키는 범죄야. 나쁜 범죄를 뭐라 그래? 차별하다. 근데 무슨 뜻도 있다? 구별하다. 어? 그럼 얘는 뭐야? 구별 없이 시작. 무차별적인.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어? 뭐라고 한다? 시작. 무차별적인. 자, 트러블. 컨트랙트라는 영어 단어가 기본적으로 계약하다고. 또 하나는 수축시키다. 근데 TRA가 트러블이니까 뭐야? 트러블은 병이야. 시작. 병에 걸리다. 컨트랙트 세 번째 시작. 컨트랙트가 자기가 부동 1등급이 되기 위해서 뭐다? 시작. 병에 걸리다라는 단어 꼭 외우셔야 돼요. 옆으로 갑니다. 자, 어떠한 대상이 반드시 있지? 뭐뭐보다 뭐가 돼? 시작. 우월하다. 뭐뭐보다 수가 많다. 뭐뭐보다 시작. 오래 살. 그럼 뭐뭐보다 뭐야? 시작. 등치가 크다. 다른 말로 뭐야? 옷이 맞지 않다. 자, 나이가 들면 뭐, 얼굴에 보세요? 곰팡이. 뭐가 돼? 시작. 검버섯. 시작. 곰팡이. 근데 얘는 뭐라고 돼? 시작. 흰 곰팡이. 그렇죠. 흰 곰팡이. 옆으로 갑니다. 얘가 영어로 뭐야? 무리새다. 얘는 뭐라고 돼? 시작. 여과하다. 얘는 뭐라고 그래? 하나, 둘, 셋. 표백하다. 표백하다. 옆으로 갑니다. Enterprise. 이거 뭐라고 한다? 시작. 사업. Entrepreneur. 지금 뭐라고 돼? 시작. 사업가. 그렇죠. 단어가 변형되고 조금 이해해달라는 거죠.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대리. 경연. 수고하셨습니다.